아, 위암 치료는 한국이 세계 1등이라던데요. 아이, 그리고 저 4기도 아니고 3기라니까 괜찮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위암 치료는 한국이 세계 1등일지 몰라도 3기니까 괜찮을 거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. 위암 3기는 근육층, 장막하층, 장막층에 침습이 있거나 주위 림프절에 암세포가 퍼진 단계로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 확률이 높아 보조적인 항암 치료가 권고되는 단계입니다. 5년 생존율이 30-40%밖에 되지 않고요. 식사 조금이라도 더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아이, 입맛이 없어서 또 억지로 먹으면 속도 안 좋고. 그럼 고기국수는 어떻습니까? 행복국수의 고기국수. 행복국수의 사장님을 찾아내서 부탁하면 어떨까? 위암 3기로 곧 죽을지도 모르는 한 변호사를 위해서 고기국수를 만들어 달라고. 아유, 됐어요. 아니, 또 엉뚱한 짓 벌일 생각하지 말고 황지사 사건에 집중합시다. 정면석 변호사님은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난안 하겠다고 대답하지 않았어, 엉뚱한 짓.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? 뭐 팀을 나눠서 움직일까요? 팀을 어떻게 나눕니까? 개댄지 말하는 거예요? 뒤집어라 엎어라 말이야? 아니 엎어라 뒤집어라. 아니 우리는 그냥 하늘이 땅 하늘이 땅 엎어라 뒤쳐라 짝을로도 말 못해 아가리의 똥처럼 키 이렇게 하는데 아가리의 똥처럼 키 이렇게 하는데 엎어라 뒤집어라 엎어라 뒤집어라. 아 정말 다시 엎어라 뒤집어라. 그냥 둘이 해요. 이렇게 단합이 잘 맞는데. 행복국수 사장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? 어떻게 되길 도태 된 거지. 제가 행복국수 일하고 있을 때 행복국수 사장님이 저를 그 스카웃 이렇게 하신 거예요? 이거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원조는 행복국수예요. 산 좋고 물 좋은 거. 그렇다면 혹시 산수 요양원과 관련이 있을까요?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백읍 경으로 30 가로 해구 산수동 1037 가로 닫고. 제가 다녀올게요.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.